우리 교회 1년 동안 여러분이 낸 선교비, 회비, 그리고 일반 헌금에서 또 선교비로 구분된 선교지원비,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졌고 또 그것이 전체가 얼마가 되고 하는 것을 보고하고 내년 또 선교월 회비를 약정 봉헌하는 주일입니다. 이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해 이 시간에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는 하는 것은 수익성이나 장래성이나 도덕성이나 또 이런저런 면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수정교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지키는 선교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수정교회와 선교라는 제목으로 수정교회 선교 역사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오래 다니는 분들은 거듭들어 잘 아시는 내용이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처음 듣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로서 이제 마지막 전하는 시간이니까 한 번 더 우리가 선교 역사를 우리가 알고 마음에 새기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교회와 선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수정교회와 선교. 수정교회와 선교. 예. 예. 수정교회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세계 선교 기지로 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하라. 볼지어다 내 세상 끝나면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선교 명령입니다. 이 선교 명령에 따라 참으로 선교의 기지가 되도록 명을 받은 교회다. 그것은 예,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에 교육자 수가 적어서 하나 더 채우려고 저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선교하는 교육자로 세우려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수정교를 세우실 때 교회 수가 적어서 하나 더 채우려고 수정교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선교 기지로 세우려고 수정교를 세우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1977년 1월 16일 오후에 장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우리 장예배 기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요. 빈손 들고 주님만 바라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사 오늘의 축복된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커진 권능과 은혜로 함께 하시사 초대교회의 능력적인 성령의 역사와 초대 성결교회의 뜨거운 열심을 회복해 하소서. 이 교회를 우리나라 곳곳과 세계 각처로 당신의 복음을 힘써 전파하는 훌륭한 선교의 기지로 축복하소서. 이 교회에 속한 자들마다 당신의 참 자녀답게 믿고 바라고 행하고 성립케 하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한 물이 되어 주님의 인도만을 받게 하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는 주님께서만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이것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니다. 장육교인 일동. 예. 이것이 약 40년 전 우리에게 개척 예배를 드릴 때 그 개척 예배 순서지에 실린 우리의 기원문입니다. 가장 어렵게 개척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웃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기지로 세워 달라는 우리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그는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변치 않는 선교 구호를 한번 제정합시다. 다 같이요. 이웃의 복음을. 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인에게 이 마침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이것이 이웃의 복음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농어지를 섬기비를 땅까지 이르러 온 세계 선교사를 내 정이 되리라. 우리는 이 장립의 기운문과 이 우리의 변치 않는 이 선교구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수정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구호를 어디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지교회들이 저 구호를 많이 쓰고 다른 교회에서는 벤치마킹 하는 곳도 지금 있을 줄 압니다만 저는 이거 어디서 보고 베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네. 또요. 수정교회는 주님의 선교 명령을 힘써 받들어 온 교회입니다. 수정교회는 네. 개척시부터 선교했습니다. 우리 개척할 때 대림동에 2층 20평 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강대상도 못 사고 우리 이제 홍순모 장님 그때 집사님인데 회사에 못 쓰는 책상이 있다고 해서 안 쓰는 책상이 있다고 해서 가져와서 거기다가 빨간 보자기 씌워서 강대상을 썼어요. 그리고 피아노 살 돈이 없어서 손풍금 사놓고 우리 손으로 의자 몇 개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증금 50만 원 중에 40만 원은 빚이었습니다. 10만 원은 우리 임은기 권사님 그때 집사님인데 강대상 사라고 헌금한 돈이 계약금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만 원은 보증금 빚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대상 없는 상태 속에서 개척 언어도 곧 우리 홍수모 장로님 본인은 기억 못할 겁니다. 장로님에게 그때 집사인데 집사님 우리 농어종교를 도웁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벌떡 뛰는 거지요. 전도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우리 전도사님 생활비도 제대로 못 드린대요. 우리 문제 해결하고 천천히 합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때 만약에 우리 장로님 아이고 전도사님 생각 잘했어요 그래야죠 그럽시다 했으면 제가 손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오늘날 왜 대도시 큰 교회들이 선교 선교하면서 체면치레 선교밖에 못한 줄 아십니까? 처음부터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도 월세를 전세로 바꾸고 땅 사고 성전 짓고 교육관 짓고 하면서 흐르는 세월 속에 우리만 아는 땀이 높이 쌓여갑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우리 스스로가 그 땀을 흐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교합시다. 그래야 나중에 교회가 붕대고 난년 후에 먹을 것도 없을 때도 선교했는데 지금 선교 안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척 때부터 선교를 시작한 겁니다. 6월 그해 6월 12일 날 강원도 금운교회에 첫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 강원도 금운교회
전도사님이 지금 우리 교단 부총회장인 신상범 목사님입니다. 참 이런 여건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개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수정교회는 온갖 시련 속에서도 선교했습니다. 너무 강대상도 없는 어려운 개척교회, 그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먹을 것도 없어서 못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학교 가면 점심 때 식당으로 가야 되는데 식당 갈 돈이 없어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 학기 다 지나가도록 책을 제대로 못, 교재, 주 교재도 제대로 못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교비는 꼬박꼬박 제때 보냈습니다. 개척 안에 우리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산모가 먹을 것이 없어 먹지 못하니까 저지 않노. 애가 배고파 울면 보리 찬물을 끓여 먹기도 하면서도 몇 푼 안 되는 선교지만은 성교비는 꼬박꼬박 제때 보냈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도, 개척의 시련 속에서도 성교는 시작되고 지속됐습니다. 또 그 후에 우리 교회 시련들이 많이 왔습니다. 개척의 시련을, 첫 시련을 넘고 난 후에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조금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평 된 홀이 비좁아서 맞은편에 110평으로 옮겼습니다. 50평일 때는 보증금이 50만 원이었는데 110평으로, 20평일 때는 보증금이 50만 원이었는데 110평으로 옮길 때는 보증금이 1100만 원이었습니다. 20평 될 때는 월 3만 5천 원인데 110평으로 옮기니까 월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확 늘었는데 교육자도 늘고, 근데 성도는 확 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은 데로 옮겨난 후에 엄청난 교회 재정적인 어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일반 경상비에서 매월 1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지금부터 약 35년 전에 그 작은 교회가 월 100만 원 경영의 적자다. 엄청난 적자입니다. 그는 계속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다가 참 어려운 결단을 했습니다. 여전히 한 분 계셨는데 그 윤사님을 병원 선교 쪽으로 돌리고, 우리 정철래 권사님 가정에서 교회다가 현대 미니 버스를 처음으로 우리 교회 첫 차입니다. 봉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참 마음 아프게도 처분하는 결정을 하고, 그리고 저 자신의 생활비도 다운시키고, 이는 비상 조치를 취해서 그 위기를 넘기는데, 그렇게 비상 조치를 취한 이유는 선교를 중단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기 속에서 선교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로 인해서 우리 권사님 앞에 계지만 권사님 가정에 헐그 미안한 마음이 저에게 그때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각한 시련이 닥쳤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가 그 창립 10주년 때 대림 성전에 입당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520평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건축을 마치고 나니까 10년 돈 헌금한 거 가지고 땅값은 지불됐는데 건축비는 몽땅 빚입니다. 520평 건축비는 몽땅 빚이었습니다. 이 빚 때문에 빚이 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우리 교회가
은행에서 교회는 돈 안 빌려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자기 집을 담보해서 빌릴 만한 그런 여건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처가 쪽 사람들에게 전부 다 사채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채는 지금 월 이자가 3부입니다. 지금 1년 이자보다 높아요. 예를 들어서 10억이 이자가 1년에 약 4억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3부씩 36%, 3억 6천만 원이고 거기다가 이자도 빌려서 이자를 내니까 이자가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이렇게 약 40% 정도의 원금의 40% 정도의 이자가 나가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성전은 크게 지었어. 지출은 많은데 교회는 갑자기 늘는 것도 아니고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이자 때문에 빚이 계속 내려가는 그러니까 87년 1월에 입당을 했는데 그 87년 한 해가 너무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가 끝나갈 무렵쯤 됐을 때 교회가 술렁술렁술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이 앞에 앉아 계십니다만 점잖은 장로님이 그 당시 집사님이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너무 이자가 많이 나가는데 빚부터 갚으면 이 이자 돈도 성교비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빚부터 갚읍시다.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세계 성교 기지가 되겠다는 교회가 빚 있다고 성교 중단하고 빚 갚고 또 성교하다가 또 무슨 일 있으면 또 중단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성교 의지가 약화됩니다. 꾸준히 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랬어요. 며칠 후에는 과격한 집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목사님, 이러면 교회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저도 큰 소리로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가 성교를 안 했으면 교회가 안 떠내려갔을 텐데 성교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떠내려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딱 잘랐어요. 그랬더니 또 며칠이 지나서 교회 앞장선 기둥 집사님들도 함께 와서 저보고 목사님, 교회 재정에서 일체 손을 떼시면 우리가 교회 빚을 차고 나가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교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교비 안 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척 때부터 오늘까지 여러분이 드는 헌금을 제가 직접 개수하거나 직접 제가 보관하거나 장부에 직접 기록하거나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오늘까지 다 맡겨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 다 하지 저는 교회 재정에 여러분 헌금한 거 개수도 제가 안 하고 보관도 안 하고 기록도 안 하고 그것은 전부 다 우리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성교비 안 보내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안 됩니다. 이유는 교회 재정의 최고 책임자는 헌법상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목회와 재정이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장이 들이면 배가 산 올라가 그렇게 하면 덕보다 실이 많아집니다.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두 다 일손을 놔버린 겁니다. 이제 순위가 떠내려간다. 그리고 곧이어서 사무총회 때인데 교회가 그렇게 어려울 때니까 재정위원장, 건축위원장, 선교위원장, 돈업 관계대 위원장들은 좀 그래도 좀 실력 있는 분이 맡아줘야 되는데 여출일구 우리는 힘이 없어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말 안 들으니 우리도 목사님 말 안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교회를 중요한 일 안 맡으려고 합니다. 사무총회 내일인데 오늘 밤까지 가서 사정해도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선교비 안 되겠습니다. 선교 중단하겠습니다. 하면은 다 맞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앞장선 분들보다 나이도 떨어지고 사회적 스테이스도 떨어지는 우리 고영만 지금 장로님 그때 집사님 이는 젊은 몇 분을 이 이윤정 맡으자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총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난리 나면서 교회를 떠난 분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수정교회 내도 떠내려간다 이랬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도 순교 중단 안 하고 계속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20주년 때 대림동에다가 선교 교육관을 준공했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하다 보니까 건축은 몽땅 빚으로 하는 겁니다. 건축 마치고 나니까 몽땅 빚만 남았는데 IMF가 딱 온 겁니다. 초비상이죠. IMF 때 얼마나 이율이 높았습니까? 그때도 선교 중단 안 하려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길 때도 지금 둘이 많은 빚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중단 안 내고 계속해서 예 지금도 선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계속 선교한 교회가 우리 수정교회입니다. 그리고요 수정교회는 선교는 중단 없이 지속되어 온 선교입니다. 개척 때부터 오늘까지 어떤 우여곡절이 있어도 선교의 정신 흔들림이 없이 오늘까지 이어온 선교가 수정교회 선교입니다. 수정교회와 선교 수정교회가 주님의 선교 명령을 받도록 선교할 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교 명령입니다. 그리고 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은 내 명령대로 너희가 선교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지켜보다가 필요할 때 내가 도와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적은 능력 가지고 주님의 이 명령 받들어 이 정신 변치 않냐고 성교하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이 다 보시고 듣고 계시지 않겠어요? 때를 따라 주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개척의 그 실은 그 고비도 고비고비 주님 은혜로 넘게 하셨습니다. 가장 큰 실은 때가 입당 후 세상 입당 후에 빚으로 많아서 이자 때문에 빚내는 그 시련 속에서 87년도 입당하고 88년도 수정 사람의 눈으로는 수정교회가 없어질 해입니다. 떠내려갈 해입니다. 그런데 그해 하나님께서 수정교회를 붙들어주셨습니다. 87년도보다 88년도에 떠내려간다는 그해 하나님께서 일반 재정은 한 50%를 증가시켜 주셨습니다. 선교 재정은 무려 150%를 증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축원금도 입당하는 그 해나 그 다음에 88년도나 비싼 건축원금을 성도들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비를 넘고 떠내려가지 않게끔 하나님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려면 끝도 없죠.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베푸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또요? 주님께서 수많은 선교의 열매로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선교 안 했으면 그저 달랑 수준교 하나뿐이겠는데, 선교하다 보니까 그저 작으나 크나 국내 20개 가까운 지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 합하면 지금 우리 교인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해외에도 미국의 5개 지교회를 비롯해서 예, 한 20개 정도의 지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해와. 외국인 근로자 선교도 하고, 그리고 네팔도 때 수정 병원도 세우고 수정 학교도 세우고. 그 수정 병원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이에요. 그 수정 학교는 그 지역에서 가장 명문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도띠라는 지역이 네팔 서부 지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큰 병원이요, 유명한 학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수정 어린이 천국이 세워지고 수정 비전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2010년도에 세웠으니까 올해 2016년이니까 7년째 됩니다. 저는 며칠 전에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비전학교 학생이 유명한 수학경시대에 나가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또 이번에 11명이 졸업하는데, 중학교 11명이 졸업하는데 그 중에 4명이 국제고등학교 외고에 응시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국제고등학교, 한 명이 외고에 각각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부모가 딱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환경이 어려워서 교회에서 일부 장학금으로 그 자녀를 공부시키고 있는 가정들입니다. 우리 학교가 머리 좋은 아기를 뽑아서 교육시켜서 좋은 학교 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외고나 좋은 특목고 보내려고 학교 세운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시키려고. 그리고 국제는 영어를 어려서부터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게 해주려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중에 되면, 때가 되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가도 안 난 미인과 대안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보내겠느냐 이런 걱정하고 돈 있는 사람도 학교를 못 믿어서 못 보내는 사람도 이렇게 있었겠지만, 그들이 학교를 믿고 어려운 곳에서 보내서 결국은 고등학교 가는 게 아니라 그 명문 학교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학교 학생이 열 클래스에서 수백 명이 졸업해도 그저 한두 명이 외고 들어갑니다. 우리 둘째 아들 핸덕이가 외고에 합격을 했더니 그 학교 교문에 정문에다가 그때 뭐 그 학교가 뭐 두 명인가 뭔가 합격된 것 같은데 플래카드 붙였더라고. 축 외고 합격이라. 근데 우리는 이미 11명 중에서 두 명이 들어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 열매들이죠. 그리고요, 오늘의 수정 교회가 선교 열매죠. 그 어려운 개척의 실은 과정 속에서 선교할 때 지긋한 7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전도사할 때 그 7인 목사님께서 저를 늘 아끼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도 개척했어요. 시골에서 목회 승리하고 서울에서 개척했어요.
소문나기로는 돈이 많은 목사님이다. 그런 소문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먹을 것도 없으면서 개척한다고 하는 게 하도 안쓰러워서 한 번은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전도사, 예? 어떤 교인이 한 해 앞에 드릴 헌금이 100원이 있다고 하자, 예, 그 사람이 선교비로 40을 드린다면 교회 일반 헌금은 60밖에 못 드릴 것이 아닌가? 예, 그렇지요. 개척교회가 100원을 다 드려도 운영하기 어려운데 60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는가? 예, 그러니 선교는 천천히 하게. 제가 입은 벌려서 말은 못하고 속으로는 아이, 목사님 주님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로부터 그래도 우리는 선교는 지속했고 많은 세월을 흘렀습니다. 그렇게 선교하면 교회가 없어진다고 생각했던 그 목사님 한나로 가셨고 그 목사님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교하면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 걱정하며 말씀해 줬던 수정교회는 오늘까지 이렇게 근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수정교회 선교하는 게 베푼 은혜 중에 또 큰 하나는 우리가 직접 선교한 것도 중요하지만 수정교회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선교하겠다 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개척할 때 개척하는 교회가 선교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수정교회 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모의로 하나님께서 많이 선교하는 수정교회 은혜를 베푸시고 어릴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때를 따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감사와 존귀와 영광의 박수 한번 합시다. 그리고요, 수정교회 선교의 역군들에게 장차 땅의 복과 하늘의 상급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수정교회가 선교했다는 것은 수정교회 성도들이 선교했다는 겁니다. 조목사가 돈 이상 한 게 아니라 수정교회 성도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수정교회한 겁니다. 우리가요, 마가복음 예, 한번 볼까요? 예. 자, 10장 29절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회를 개마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 순교하는 자는 주와 복음을 일하는 자는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만왕의 왕 만보에 권해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수정교회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던 수정교회가 그들의 눈을 볼 때 기적적으로 오늘 이렇게 근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 앞장서고 하다가 참 세상적으로도 복을 받은 그런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역사를 이어가게 될 때
이는 복의 간증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건 다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 분위기가 선교하는 분위기가 아니면 선교를 안 해도 신앙생활에 별 부담이 없습니다. 굳이 자기가 희생 안 해도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에 별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정교회 같은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도 그렇고 이 교회 남아있어야 돼? 떠나야 돼? 하는 부담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해야 될 일,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 복받는 일, 상급받는 일, 주님께서 명하신 일, 떠나는 것보다는 이 분위기 속에서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 결단하면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장차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좋은 일도 분위기에서 어울리면 같이 할 수 있고요 혼자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도 혼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였던 수정교회는 성교에 마음 있는 사람은 정말 교회 잘 만난 것이 되고 좀 마음이 좀 없던 사람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참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맞지 못했으라도 함께 성교의 대대 동참하다 보면 나중에 이 일이 땅에서 복이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일이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감사가 되고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정교회가 지금 빚이 많습니다. 제가 교회를 내년도에 은퇴를 해야 되는데 빚을 남겨두고 은퇴하는 게 제 마음의 짐입니다. 그런데 선교비를 좀 줄여서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가 빚을 갚으려고 선교비를 줄이면 그 선교비 비율을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대림동에 있는 서울 수정교회 지금은 옛날 그 성도가 그대로 있지만 대부분 옛날 그 성도지만 제가 생각할 때 선교비 비율이 많이 떨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떨어지면 다시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선교 비율을 줄이지 않고도 이 빚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은 길을 안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믿음과 정신을 가지고 계속 성교비 비율을 낮추지 않냐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때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고 계속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땐가 알았다 오바 그래 내 믿음대로 내가 도와주마 하는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은간에 이 주변에 신도 생성될 것이고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수정교회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의 수정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온 세계 만민의 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손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그는 선교의 정신에 불타서 고난을 맞이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성교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서 더 멋지게 쓸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대례 다 함께 동참하는 멋진 수정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뿐만 아니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수정교회 나에게 잘 됐다. 정말 그게 감사한 일이다. 내가 수정교회 안 나갔으면 이렇게 내가 이 상급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이 많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 힘들어도 좁은 길이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끝까지 달려가면 때가 되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많은 복과 상급과 면류관으로 주님께서 풍성하게 갚아줄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회 다 빠짐없이 동참하는 멋진 수정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